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안녕하세요, 연구맨입니다. 제가 수학이나 물리 전자기학을 하면서 상수를 왜 곱하는지가 전 예전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찾아봤는데 답 찾기가 어려워요. 네이버 블로그에도 찾기가 어렵고 지식인에도 찾기가 어렵고 유튜브에도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틈새시장으로 상수를 왜 곱해야 되는지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쉬우니까요. 한번 따라와 주세요. 정말 쉽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변수하고 상수는 다들 알아요. 변수. 느낌 오잖아요. 변하는 수. 상수. 항상 같은 수. 여기 보면은 x에다 1을 넣으면은 y는 500이 되죠. x에다 2를 넣으면은 y는 1000이 되죠.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하지만 저희는 이런 거 들으려고 온 게 아니죠. 이제부터 더 나아가 볼까요? 3kg를 30g으로 나누면 몇이야?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3에다가 1000을 곱하고 3000이 되니까 3000g. 그제서야 이제 3000g을 30으로 나누고 100g입니다 라고 답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 1000을 곱한 게 상수, 비례상수라고도 쓰죠. 이렇게 1000을 곱한 게 비례상수예요. 물리, 전자기학, 수학에서 쓰는 표현이죠. 상수라는 표현도 쓰고 비례상수라는 표현도 같이 쓰니까 상수는 비례상수다 라고 알아두세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죠. 제가 179cm에 83kg인데 179cm를 83kg로 나누면 몇이야? 요거는 키예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키고 이건 몸무게예요. 여기에 몸무게 재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재는 건데 키랑 몸무게를 나누라고 하면은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 단위가 다르다. 단위가 달라서.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정의가 나오죠. 단위가 달라서 계산할 수 없을 때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비례상수. 이제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어요. 이것은 이 두 물체의 거리 m1, m2가 있는데 이 거리가 r이에요. 그리고 이 m1하고 m2는 무게예요. 무게. 뭐 키로, 그람 이런 무게예요.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키하고 몸무게를 나눠라. 어렵잖아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지 못하지. 181cm를 아니다. 179cm죠. 179cm를 83kg로 나눠봐. 그럼 뭐 나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 비례상수다. 비례상수. 만류인력 법칙에서 비례상수는 G예요. G.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이걸 곱하면은 두 물체의 거리하고 무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값이 비례상수다. 쿨롱의 법칙 볼까요? 이거는 Q1, Q2가 있는데 R은 거리예요. 거리. 거리. Q1은 전하량. 전하량. 이거 단위는 쿨롱이에요. 쿨롱. 이게 뭔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킬로미터나 미터. 거리예요. 거리랑 쿨롱은 또 다른 단위예요.
단위가 달라요. 하지만 계산할 수 있는 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쿨롱 상수를 곱한다. 쿨롱 상수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써요. 이거를 곱하면은 거리하고 전하량하고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상수를 곱하는 이유입니다. 기존에 전자기하계에서 쓰던 쿨롱 같은 것과 미터와 센티미터, 킬로그램, 미터, 센티미터, 킬로그램으로 나타냈던 역학, 물체의 운동, 전자기하 쿨롱. 이것들이 단위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단위가 어긋나기 때문에 상수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게 한다. 상수 곱하고 계산 오케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물리, 전자기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상수 좀만 더 공부를 할게요. 이거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나간 다음에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이게 화살표가 전기력선이에요. 전기력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A라는 물체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전기력선이 A를 통과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 통과하는가? 이게 유전율이에요. 유전율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것은 36파이 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쓸 수 있어요. 진공에서의 유전율. 진공이나 공기에서 비유전율은 1이에요. 이제 투자율 해볼게요. 투자율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는데 여기에 또 A라는 물체를 뒀을 때 자기력 선이, 여기 선이 자기력, 자기가 자석, 자석이에요. 자석의 힘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이게 투자율. 투자율은 유제로는 전자파 속도는 V0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8승 미터 퍼 세즈. 이것도 단위 써주죠. 헨리퍼미터, 페로퍼미터. 여기까지 짧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